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일본 정부의 반응 한결같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이들 기업들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이젠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영정 사진을 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막을 내리는 손해배상 소송에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죠. 11명의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에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2012년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이들의 2차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확정된 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고 보고 일본 기업들이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이런 판결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다른 배상금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